핫한 유리기판 시장에 우리나라 기판 생태계는 정말 열악합니다. 반도체 강국이긴 하지만 반도체 기판 인프라 강국은 절대 아니라는 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반도체 업계에서 글래스 기판이라는 용어가 참 핫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 유리 기판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CES 2024에서 장덕현 CEO가 유리 기판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원래 기판을 하던 회사이긴 한데 2026년까지 유리 기판을 양산을 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 중 하나인 인텔은 1조 2천억 원 이상을 이미 10년 동안 유리기판 R&D 라인에만 써서 2030년경에 유리기판을 양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 중에 앱솔릭스를 가진 SKC는 2021년 말부터 이미 3천억 원 이상의 돈을 미국 조지아주에 투자를 해서 유리기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 많은 회사들이 유리기판 시장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걸까? 이제부터 유리기판의 특성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판이라는 거는 MBTI 여러 유형 중에 INFP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FP는 열정적인 중재자죠. 그러니까 이 칩하고 메인보드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중재가 필요하냐면요, 이 메인보드 말고 칩은 이 밑에 다양한 연결선이 있어요. 이 칩에는 수천 개의 연결선이 있는데 이 메인보드와 연결을 하려면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야지 이렇게 배선을 하나하나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뭔가를 하나를 덧대서 메인보드의 구멍을 뚫는 대신에 조금 더 원활하게 연결을 한번 해보자 해서 탄생한 것이 기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칩이 굉장히 미세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터포저라는 것을 기판과 칩 사이에 또 덧댑니다. 인터포즈는 덧대다, 끼우다 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기판과 칩 사이에 한 번 더 덧대는 것을 말하죠. 중재자의 중재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인터포저의 종류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크게 유기 인터포저와 실리콘 인터포저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유기 인터포저는 고분자로 만든 올거닉 인터포저라고 합니다. RDL이라고 해서 기판 위에 여러 개의 배선을 한 번 더 깔아서 칩과 연결하는 그런 인터포저입니다. 유기 인터포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열을 많이 가했을 때 굉장히 잘 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배선을 깔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가 있는데요,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말 그대로 실리콘을 활용해서 만든 인터포저입니다. HBM 메모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TSV 실리콘 관통전극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기판에서도 그런 TSV 공정을 사용해서 상당히 촘촘하게 미세회로 배선을 깐 다음에 칩과 기판을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실리콘 인터포저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너무 비싼데다가 이 공정을 하려면 웨이퍼에서 처음에 깎고 증착을 하고 노광을 하는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두 개가 영원히 잘 쓰면 좋겠는데 단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글래스 기판입니다. 표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펜스테이트라는 대학교에서 차임스라는 기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센터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먼저 표면의 거칠기입니다. 말 그대로 표면이 얼마나 까끌까끌한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그냥 종이에다가 칼을 자르는 거하고 골판지에서 칼을 자르는 거하고 어떤가요? 골판지로 칼을 자를 때가 훨씬 더 힘이 들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유기 적층 기판 같은 경우에는 표면의 거칠기가 유리보다 한 40배에서 60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미세회로를 새기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실리콘만큼 아주 빤빤한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열 팽창 개수를 보겠습니다. 아까 RDL 인터포저의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이 아주 잘 휘는 성질 때문에 기판이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RDL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3에서 19ppm per k까지 휘는 반면에 유리 같은 경우는 3에서 9,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2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훨씬 더 열을 받아도 덜 휘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지닐 수 있겠죠. 그리고 역률이라는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률이 높은 카드는 약간 메탈 카드 같은 겁니다. 절대로 이게 말랑말랑하지가 않죠. 유연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카드는 훨씬 더 말랑말랑해요. 이 기판을 다른 소재를 적층을 하면서 만들어지는데 너무 딱딱하면 부러지거나 유기적으로 결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실리콘의 역률은 유리 기판의 역률보다 한 3배 정도 지수가 높죠. 반면에 이 IDL 인터포저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이 유리의 역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말랑말랑하지도 않아서 적당히 다른 층과 결합을 잘 유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다음으로 열 전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판이 얼마나 열을 빨리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뜨거워지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실리콘의 열 전도율은 148, 유리의 약 140배 정도 됩니다. 유기 인터포저의 경우에는 0.9로 거의 유리와 비슷한 수준이죠. 좋은 점이 뭐냐면 기판을 이렇게 만들 때 특정하게 열을 받는 부분만 처리를 잘해주면 정말 열에 강한 아주 좋은 기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유리 기판의 가장 큰 장점은 대면적화입니다. 이 대면적화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칩을 기판 위에 올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 인터포저의 경우에는 35x35mm의 크기로 제작을 할 수가 있지만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100x100mm로 제작을 할 수 있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종집적이죠. 한 개의 기판 위에 여러 개의 반도체를 올려서 훨씬 더 이 성능을 끌어올린다는 컨셉인데요. 지금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면 유리기판으로 훨씬 크게 만들어서 기존 IDL 인터포저보다 촘촘하게 회로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훨씬 더 고성능 칩들을 더 많이 탑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유리기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리기판 공급망과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LPKF가 만든 LIDE라는 시각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유리에 구멍을 이렇게 뚫은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이 공정을 LPKF라는 외국에 굉장히 유리 제조를 잘하는 회사가 TGV 공정을 예전부터 소개를 하면서 이것을 유리 기판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유리 기업인 쇼츠가 지금 1조 2천억 원을 10년 동안 쏟아부은 인텔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세종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설치를 하고 2026년에 양산을 하기로 했었죠. 지금 삼성전기는 이 양산을 앞당기기 위해서 다양한 회사들과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중에는 캠트로닉스라는 회사와도 접촉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의 경우는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2021년 말부터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유리기판 공장을 만들고 있죠. 이 SKC 앱솔릭스가 주목을 해야 하는 상황은 지금 AMD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가 앱솔릭스에 문의를 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ABF라는 필름입니다. 이 ABF는 일본의 아지노모토라는 기업이 만드는데요. 기판도 여러 층을 쌓으면서 만드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층을 쌓을 때 본드 역할을 하는 것이 ABF인데요. 이거를 세계에서 단독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2030년쯤에 굉장히 핫해질 것 같은 이 글래스 기판에서도 여전히 ABF의 존재감은 굉장히 강한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기, SKC 같은 대기업이 유리기판에 도전하겠다고 도전장을 냈지만 이 기판 생태계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펜스테이트 대학교를 기점으로 대학교들이 벨트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와, 유리기판 우리 한번 잘해보자, 파이팅을 외치면서 공동 연구에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대학교들과 함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여기에 생태계에 속해 있고, 또 앱솔릭스도 우리나라 회사지만 이 생태계에 발을 담그면서 공동 연구에 대한 속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 기적적인 일이고,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반도체 인프라는 너무도 열악하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소재 선진국들에게 주도권을 일찌감치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첨단 패키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아쉬운 게, 반도체 연구는 항상 패션처럼, 정말 패션처럼 유행을 쫓는 경우가 많아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예요.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몇 년 뒤에 뭔가 흐지부지 되면서 다른 게 유행이 됐을 때 이 지원이 과연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유행을 따라가는 R&D보다 꾸준한 투자와 동료로 혁신적인 유리기판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자, 반도체 탐구생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아래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도 주소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 꼭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대화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외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